안녕하세요. 홍삼이네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삼입니다. 홍삼이 엄마입니다. 홍삼이 아빠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거 어묵 어묵 꼬지에서 어묵 탕이죠 이게. 예, 그래서 대게 놓고 표고버섯 놓고 해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게 인터넷에서 어묵 종류를 다양하게 사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먹을 때 그냥 하나로만 먹었는데 이게 다양한 종류로 꽂아서 먹으니까 다채로운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치즈도 먹어보니 치즈도 들어있네. 그래 요즘 이 날씨가 이래 약간 차가울 때는 살살할 때는 진짜 이거 어묵 맛있어. 진짜 아 국물하고 이런 먹으니까 아 그것도 뭐 배부른데. 배불러요 저도. 자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